자, 오늘 해볼 강의 영상은요, 여러분들. 예, 유화. 뭐였냐면은, 탱스 지지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물어봐.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뭐가 강의 영상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탱린이 분들이나 좀 뽑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게 됐고. 자, 탱스 지지. 말 그대로 주소가 탱스, 탱크하고 뒤에 s.gg예요. 이거 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요거. 이거 가면은 뭐 클렌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뭐맵 지도. 그걸 쓸 수도 있으니까 클렌전 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거고. 아무튼 탱스 지지만 좀 보면은 뭐 이것저것 나와요. 뭐 글로벌, 아시아, EU, NA, 뭐 평균 플레이어 수, 뭐 평균 배틀, 뭐 평균 윈팔, 뭐 이런 좀 쭈루룩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볼 필요 없고, 위에서 옆에 아시아죠. NA, EU,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기 닉네임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어버리지 티어, 평균 티어가 10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10점 10뭐 아무튼 이거 좀 이거 오류 난 거예요. 이거는 가끔 이렇게 오류가 터질 때가 있어가지고 막 가끔 뭐 18티어 뜰 때도 있고, 하여튼 저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서 그거 감안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보는 거는 밑에 보면은 뭐 자신이 몇 티어를 얼마 탔고 그런 것도 나오고. 아 이거 뚫고 나갔잖아요. 이거 좀 오류 걸려가지고. 그리고 윈팔이나 승률, 데미지 뭐 이런 거 쭉쭉. 뭐 탱크 밑으로 더 내리면은 탱크별로 자신 그걸 알 수도 있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풀 탱크 리스트.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풀 왼쪽에 보면은 풀 탱크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만 주로 쓰면 돼요. 이것만. 뭐 테크트리도 있긴 한데 이거는 딱히 저는 잘안 써봤어요. 뭐 테크트리는 어차피 인게임에서도 봐도 되니까 풀 탱크 리스트를 딱 가세요. 자, 여기 가면은 거의 모든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왼쪽 위에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신이겠죠, 당연히. 요 밑에, 맨 밑에. 이걸 하고 자신이 타고 싶은 탱크나 타는 탱크들 같은 거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떼사살을 타. 자, 떼사살을 딱 검색을 해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막 이것저것 떠 있잖아요. 지금 뭐 웹, DPM, 모빌리티, Everything Else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3D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3D. 그래서 왼쪽에 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실방어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밑에서는 VS, 그러니까 뭘로 때릴 거냐, 뭘로 때릴 거냐, 그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사골포를 들고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라색 부분은 이제 리코셋 튕기는 부분이죠. 각도 때문에. 도탄각이 나는 데는 보라색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색은 세배 구경이 뜨는 곳일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하늘색은 세배 구경, 보라색은 절대 도탄. 그리고 이제 알겠죠? 나머지 초록색 부분은 뭐 관통되는 데이시고,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고폭탄을 딱 눌러봐도 하늘색으로 뜨는데, 고폭탄은 세배 구경이 안 떠요. 그냥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게 있는데, compare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자, 우선 얘를 100ml로 바꿔놓고 컴페어한 다음에 떼사사 1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다른가? 이렇게 사사 100. 자, 보시면은 vs 떼사사 100 그리고 떼사사 비교 이렇게 떴죠. 이렇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좋은 거, 상대적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자, 보면은 떼사사랑 떼사사 100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DPM은 똑같죠. 그죠? 대신에 에임 타임 조준 시간이에요. 조준 시간. 조준 시간은 떼사사 100이 조금 더 좋네요. 그죠? 그리고 명중률은 똑같다고 나오고 무빙 이게 뭐냐면은 이동 중에 탱크가 이동 중에 에임이 얼마나 벌어지나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이건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무빙, 탱크 트래버스. 그러니까 차체 선회할 때 그리고 터렛 트래버스, 포탑이 선회할 때, 포탑 회전할 때 에임이 얼마나 벌어지나인데 보면은 떼사사백이 다 좋죠. 뭐 진짜 한 단계씩만 좋긴 한데 뭐 아무튼 사사 기본적인 떼사사보다는 떼사사백이 조준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게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파이어링 사격 후에 에임이 얼마나 벌어지냐 수치고 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데미지드 맞았을 때 에임이 얼마나 벌어지냐 차인데 이건 뭐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만 좀 유심히 보면 DPM 명중률 아니 조준 시간 명중률 그리고 움직일 때 탱크가 선회할 때 포탑이 회전할 때 이건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명중률도 그렇고 밑에 데미지 vs 모듈 모듈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냐 클수록 좋아요. 135라고 하네요. 칼리버 구경 100ml 쉘 벨로시티 탄속이죠. 당연히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참고로 골탄으로 설정하면은 또 골탄으로 설정된 게 나와요. 대신에 컴페어를 가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4400 누르고 여기서 골탄 넣어주고 다시 스태츠로 와요. 이러면 골탄으로 비교하는 게 돼요. 똑같죠, 근데요. 어차피 다른 거는 탄속 1100m 탄속은 똑같네요, 둘 다. 그리고 탄약수 56발 똑같고 포텐셜 데미지는 그냥 의미 없어요. 56발을 다 박으면 딜이 몇이냐 그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쉘 코스트 가격 그다음에 탑 스피드 최고 속도인데 이것도 떼사사보다 떼사사 100이 1km 더 빠르네요. 뭐별 차이 없긴 한데 그리고 리버 스피드 후진 속도 똑같고 엔진 마력 똑같고 대신에 어라? 뭐지? 뭐야, 4400이 더 가벼워? 옆구리에 그게 있는데 왜더 가볍지? 4400이 더 가볍다는데요?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스탈리늄이 장군님 이것도. 구독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파워, 웨이트, 그러니까 추중비예요, 이게 추중비. 지금 보시면은 때44 같은 경우 추중비가 22.38 그리고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4400이 추중비가 22.69로 뭐 조금 높죠 조금 그리고 요게 탱크 트래버 선회 초당 선회 속도인데 이것도 보면은 때 44보다 때 44100이 빠르다고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는 때44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뜨면은 뭔가 구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펙티브 트래버스 이게 뭐냐면은 뭐라 표현해야 되지? 궤도 지형 저항력? 적응력?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지형 저항성. 저항성? 아니 그 험지 주파력이 다른 얘긴데 아니 밑에 있는 게 지형 저항력인데 이거 그건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알기로 이거 선의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회고 밑에가 지형저항령. 맞아요. 맞을 거야. 자, 뭐냐면은 하드, 미디움, 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뭔가 감이 왔을 거예요. 선회 효과인데 선회 속도. 지금 보시면은 선회 속도는 떼사사가 빠르다고 나오죠, 또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탱크의 선회는 분명히 4,400이 좋은데 요거 때문에 떼사사가 좀더 좋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랑 미디움이랑 소프트 뭘것 같아요, 이거? 지형의 기준이에요. 하드 같은 경우는 시가지 그냥 포장도로. 미디움 같은 경우는 포장도로는 아닌데 그냥 도로. 소프트는 진흙. 이게 어디냐면은 저기 호반 도시에서 그 왼쪽에 거기 언덕 있잖아요. 길 하나 있잖아요. 거기 약간 진흙길이잖아. 거기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지죠. 험지. 카렐리아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지에서 선회 속도는 4,400가 좋다. 뭐 이거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건데, 지형 저항력. 이라고 번역이 되겠네, 이거는. 자, 이것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시면 이거 엄청나게 짙은 빨간색인데, 4,400가 지형 저항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험지 주파력. 흔히 말하는 우리 그 험지 주파 스킬 있잖아요. 그게 관련되는 게요 녀석도 있어요. 보면은 4,400은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요건 높을수록 좋은데 얘는 낮을수록 좋아요. 험지 주파력, 험지 저항력 얘는. 그래서 보면은 하드 단단한 지형에서의 떼사사의 험지 주파 그 능력은 0.696이래요. 근데 떼사사 100은 0.48이죠. 반이나 절반이나 좋죠. 그리고 미디움. 미디움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소프트, 험지. 험지에서는 뭐 절반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떼사사백이 좋죠. 그죠? 이것 때문에 사사백이 여러분이 타보면 알겠지만 더 빠른데? 이 느낌 받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속도 나가는 그게 차이가 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 엘레베이션 부안각. 부각이죠, 부각.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건 디프레션. 이게 안각이 내리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나 갑자기 헷갈려. 부안각. 안각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올림각? 그래, 내림각. 아, 부각이 내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했네요. 우리 좋은 말을 씁시다. 올림각, 내림각. 오케이. 밑에 거는 뭐알 필요 없어요. 건 뭐, 포탑, 회전, 뭐, 터렛, 회전, 뭐, 아무튼 이런 건데, 이거 뭐 의미 없고, 밑에 거는. 아, 맨 밑에 이거. 건, 이거는 그거예요. 포탑이 얼마나 회전하냐. 180도, 180도니까 360도 다 돌아다니는 거죠. 구축전차들은 아마 이게 제한이 있을 거예요. 건 트래버스 레인지. 이거. 구축전차들은 이게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Everything else. 장갑 표시죠? 헐 아머. 차체 그거죠? 터렛 아머. 뭐 트랙 아머. 궤도 두께 20mm. 뭐 그냥 똑같죠? 둘이. 그리고 체력. 4,400이 4,400보다 50더 많대요. 그죠? 4,400은 1,300이고, 4,400은 1,350. 그 다음에 4,400가 4,400보다 좀 좋은 게 이거네요, 이거. 엔진 내구도. 엔진 내구도예요, 엔진 내구도. 떼사사가 엔진 내구도가 370인데 4,400 같은 경우는 190이에요. 그 다음에 리페어드, 이게 뭐냐면은 노란불 들어왔을 때 내구도를 뜻하는 걸 거예요, 아마. 기본 상태 말고 노란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트랙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전 새 거인 상태보다 노란불 들어왔을 때잘 끊기잖아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밑에 보면은 트랙 헬스가 200인데 리페어드가 150이잖아요. 뭐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모레 킬스. 그래서 아마 엔진이 다를 거예요. 44랑 44100이랑. 그죠? 둘이 마력은 똑같은데 티어가 다르죠. 44100 같은 경우는 V44 엔진인데 티어가 6티어짜리 엔진이야. 화재율 15%.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화재율 12%의 9티어 엔진이에요. 좀 뭔가 정품이라 이거지. 같은 마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엔진 내구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44100 같은 경우는 뭔가 스펙은 좋은데 엔진이 완전 싸구려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예요. 아, 44100은 그러면은 엔진 쪽, 그러니까 엉덩이 쪽 후려치면은 엔진이 자주 퍼지겠구나.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맥스로드. 이건 뭐 궤도의 그 버틸 수 있는 무게 기준인데 뭐 이거 의미 없고요, 별로. 토탈 웨이트도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린 추중비로 봤기 때문에 이미 추중비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무게를 알면은 뭐 충각할 때 쓰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비유 레인지, 시야, 라디오 레인지 뭐 상관없고. 화재율 아까 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크루 해가지고 승무원 구성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전차장, 거너, 포수, 드라이버, 조종수, 장전수. 장전수가 무전수를 겸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부항각, 그러니까 포의 위치에 따라서 부항각도 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S3D 모드를 가면 이걸 또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볼수 있죠. 보면 알수 있듯이 떼사사 같은 경우는 부항각이 7, 밑으로 내려가는 게 7도인데 엉덩이 부분은 5도라는 걸알수 있죠. 잘안 내려가죠. 5도 이렇게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이 탱스 GG를 사용하는 법을 확실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이킵을 달아볼 수도 있고, 소모품을 달아볼 수도 있고, 스킬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면 탱스 GG에 대한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봐야 되냐? 약점 어디서 봐야 되냐?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라이브로 안 해도 뭐 하이브리드로 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이렇게 외부 구조물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 별로 보진 않고요. 좀 비주얼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탱스 GG예요. 그래서 탱릴리 분들이나 우리 뽑기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검색을 해보면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제 유튜브가 댓글이 그냥 고객 지원 센터가 돼 버려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은 탱스 GG로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오늘의 탱스 GG 활용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유바.